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오늘 악플읽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악플읽기냐, 이제 사실 제 채널의 영상들은 굉장히 좀 순한 맛이어가지고 막 악플 이런 거 거의 못 받고, 그래봐야 뭐 진짜 그냥 비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 유튜브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 7년의 연애를 마치며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요렇게 됐다 라고 깔끔하게 좀 정보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어떻게 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은 관심을 좀 받았고 그만큼 이제 욕도 좀 먹었고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댓글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제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릴 때는 사실 그거를 잘 확인 안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댓글 또 달려가지고 보게 됐는데, 아 굉장히 과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너무 별로다 싶은 것들 좀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그 영상에 이제 댓글에 그 로우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도 답글이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거의 완전 투기장같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웠습니다. 좀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진짜 확인해서 지웠어야 됐을 것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가 캡처해온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가 요번에 이 댓글들을 좀 이렇게 캡처를 해보면서 댓글들이 이렇게 방향이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영상에서 이제 댓글들을 좀 보면서 아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제 영상으로 또 불쾌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 외모 품평형. 입술이 왜 그래요? 썸네일에 있는 사람 어디 갔냐? 그러게요, 썸네일에 오징어 들어오니까 걸레다. 입술이 존나 이상하게 생겼다. 입술이 징그럽다. 필러를 몇 군데를 맞았냐? 필러 하나 맞았습니다. 입술 필러 맞아서 호불호 갈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저는 마음에 든다는 거. 사실 외모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외모 품평형 악플이 있었다. 두 번째, 인생 운수형. 여기는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막 치명적인 악플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요런 얘기들이 있길래 또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결혼을 해도 권태기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행동에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던 간에 권태기나 그 설레임이 없어지면 또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 또 다른 설렘을 찾으실 건지, 결혼해도 무조건 권태기 올 건데 그때 되면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해야겠네? 에휴, 7년의 세월을 잊을 만큼 새로운 설렘이 좋으면 결혼해서도 아이 낳아서도 새로운 만남을 찾을 사람이네. 결혼할 때 7년 사귄 남자친구 있다고 꼭 밝히고 하세요. 그냥 결혼하지. 7년 남자 품에 있던 여자인데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 건 욕심이고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새로 만날 사람은 뭔지.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 7년 만났으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인생의 끝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이 댓글은 진짜 제가 항상 좀 해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제가 좀 어리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 보여서 그러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29입니다 나이를 허수로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사람의 그 인연에는 어느 정도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끝이 보였을 때는 그거를 사실 깔끔하게 끝내고서 너무 거기에 미련 갖지 않고 딱 끝내고서 서로 각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그냥 좀 이건 억울하긴 했지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세 번째, 억측형. 지랄, 그냥 바람이지. 뭘 그렇게 포장해. 왜 올린 거지? 결국 바람 폈다는 거네. 참나, 얼굴이 빙 돌려 말해. 포장한다고 변명은...
결론, 환승하려고 합리화했다. 나 바람났어요를 어렵게 풀어 말하네. 바람피는 것들도 자기 합리화의 규제다. 그러다 보면 결혼도 네다섯 번 하는 거고. 아이고, 매번 그놈의 내 감정, 새로운 설렘, 크크크. 새로운 설렘하고 너무 밍밍해지면 평생 다른 사람 바꿔가면서 새로운 설렘을 느껴보든지. 이건 아까랑 좀 비슷한 건데. 하여튼 이분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사랑과 전쟁 한 편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환승한 사람이 됐고 바람핀 사람이 됐는데, 제가 근데 사실 정말 그렇게 뭔가 껄끄럽고 막 이런 게 있었으면 그 영상을 올렸을까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 하면 저는 그냥 댓글로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알리고 말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굳이 언급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전했던 건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억측 금지. 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다음 네 번째,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수익 금지형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읽어볼게요. 헤어졌어요 돈벌이. 7년 연애하고 헤어짐. 영상화 150만원 156만원 수익 중. 어차피 다른 남자랑 또 사기. 결과 돈으로 이득, 다른 남자 만나면서 이득. 여자의 눈물은 돈이다. 지가 헤어진 썰 풀면서 우는데 광고를 쳐달아놨다. 흔한 이별조차도 돈 뽑아먹고 싶은 건가? 풀메하고 영상 찍어서 컨텐츠를 이용하네. 실망이다. 순수히 알리고 싶은 목적이었으면 이 방법 아니어도 됐었고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더 보기 좋았음. 키오님, 왜 이 영상에 유독 반대가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모두가 충분히 이별한 거 알았으니 영상 내려도 될 것 같음. 이건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컨텐츠도 없고 이별한 게 컨텐츠? 이 영상이 제일 조회수 많은 것도 다른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뜻임. 이렇게 말했는데도 영상 안 내리면 진심 연애와 이별을 수익으로 뽑아먹겠다는 거, 속보이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저 유튜버예요. 영상으로 수익 내는 거 당연한 거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관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실망했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제 영상 안 보셨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별 영상 올려서 돈벌이 하려 한다. 그럴 목적까지는 없었지만 돈이 되긴 했다.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희롱형. 요거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쓰레기들 댓글 내가 읽어본다. 그냥 걸레네 크크크. 걸레가 말할 자격이 있나요? 7년 동안 같은 놈한테 바뀌다가 딴 놈한테 한번 바뀌니까 눈 도는 거지 뭐. 이 사람 완전 걸레 무새예요. 7년 동안 에다가 다음 남자 만나면 비교 엄청 할 듯. 다음 남자 개불쌍하다. 그러게요. 축축 늘어져서 느낌은 다르나? 드런년. 야 진짜 이게 한 사람인데 진짜 이 사람 용기가 가상한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랬다가 진짜 고소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진짜 신기한데? 7년이면 너덜너덜해졌겠네 빠이. 다음 설거지는 불쌍. 7년 크크. 밑에 헐렁 이렇게 돼있어요. 깨끗이 썼나요? 7년이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더 크고 굵은 남자면 못 참죠.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저를 진짜 애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보면서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차피 다시 제 영상 볼 일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얘기지만 그렇게 다시면 안 돼요. 이렇다가 제가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어서 그냥 넘기지만, 이렇다가 나중에 마음이 확 돌변해서 진짜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저는 남의 인생에 훈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업보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묵은본형. 묵은본은 이제 뭐냐면 이거 이제 뭔가 이렇게 그룹으로 넣기? 애매한 거? 기타 등등 정도인데, 씨발 연예인이냐? 뭐냐? 이딴 거 왜 올림? 이런 영상 찍는 것도 웃기다. 알고리즘 때문에 들어온 건데 오글거려서 반도 못 보고 나감. 그래도 반이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오글거려서 못 보는 영상이 되긴 했어요. 이 영상 익 환승입니다. 환승무새. 꼴값들 쳐떨지 말고 조용히 헤어져 자랑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여자 인생 앞날 진창길 보인다. 평생 그 집골로 살 관상이다. 너희 부모가 안쓰럽다. 일부는 이제 관상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지금은 돈 벌 관상이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렇게 요 정도. 근데 사실 좋은 말 달아주신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고 악플 또 그리고 이제 초반에 너무 심한 것들은 제가 사실 좀 정리를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더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악플 안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일반인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무섭냐면 내 주변에 또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서 달았던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괜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의심병이 자꾸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항상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 또 보면은 이렇게 막 악플 문제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클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하여튼 악플 달지 마세요. 제가 맘 바뀌어서 돈 써서 고소할 거야.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악플 읽기를 해봤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